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와 달리 선별 지원이 이뤄지는 가운데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나서고 있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과 현황,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강원도의회 정유선 의원,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장님 먼저 네. 코로나19로 좀 경기 침체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좀 2차 재난지원금 그렇죠. 지급을 결정했는데요.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제가 먼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회가 지금 오늘 지금 그 예산안 심사 중인데 2차 재난지원금은 28일과 29일 양일간 아마 네. 1차 지급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확정되면은 아마 대상되신 분들은 좀 빨리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가 안내 문자를 보낼 겁니다. 대상자들에게는. 그러면은 네. 받으신 분들은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1차 지급 대상자는 이제 정부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없는 분들을 먼저 선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명확하게 대상자가 입증이 되는 네. 영유아 초등학생 돌봄 지원금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희망 자금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이제 정부가 바로 이제 행정 정보가 있으니까 매출 감소가 네. 바로 확인이 되는 그런 분들을 이제 선정해서 특별 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들에게 최저 100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합 금지나 여기 제한적인 업종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니까 확인 절차를 거치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그야말로 고용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1차 지원금을 이미 기존 수급자인 50만 명 1차 때 받았어요. 네. 지난번 1차 때. 근데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그냥 바로 24일 혹은 29일 중 하루를 선택해서 지급을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신규 신청하신 분들이 20만 명 있다는데 네. 이분들에게는 11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취업 청년들에게 이제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도 있습니다. 이거는 29일 지급 예정이고요. 긴급 생계비를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다른 지원과 또 중복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걸른 다음에 11월 이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1차는 이제 영유아 초등학생 돌봄 지원금, 소상공인, 그다음에 네. 미취업 청년들, 그다음에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이 정도로 진행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차 때는 이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재난 지원금은 소상공인이나 또 자영업자 지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들의 피해가 크다는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그는 지난 5월을 살펴보면 지난 5월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전국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발표에 따르면 실제로 그 1차 지원금이 풀리고 난 이후에 강원도의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율이 70%에서 한 39%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네. 매출 회복세로 보자면 전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급락하는 상황으로 왔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데이터 신용정보에 따르면 8월 26일 2주간 또 조사를 했어요. 이때가 네. 워낙 심각했으니까 강릉은 20%, 춘천은 25%, 원주는 35%가량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줄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원주 같은 경우가 35%로 급락한 이유가 원주에서 워낙 많은 그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사실 원주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시기에는 거리에 차도 없고 사람도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번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 2단계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아까 말씀하셨던 노래방이나 PC방 같은 집합 금지 업종하고 그다음에 집합 제한 업종들은 아예 문을 닫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지금 강원도의 문제로 예를 들자면 이건 뭐 전국적인 차원에서 같은 이야기겠지만요. 사각지대가 좀 있습니다. 네. 여전히 4월에 지급했었던 1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빠져 있었던 뭐 5일장 같은 이동상인들, 그다음에 법인 택시기사들, 뭐 유흥종사시설 종사자들, 그다음에 무급휴직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빠져 있는데 2차 지원금 대상에서 또 좀 빠지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가 좀 고민으로 남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 구직 활동 자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중복 지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실 때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니면 중복 지급에서 빠지는 부분인지를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을 좀 두텁게 지원한다는 뜻은 좀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선별 지원을 하게 되면서
누군 받고 누군 받지 못하는 이렇게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도 누구는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좀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설명해 주실까요? 네,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기준이 이렇거든요.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주는 새희망 지원 자금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여기에 단란주점이 포함이 되는데 유흥주점이 콜라텍은 제외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냐 이걸 봤더니 지급 기준은 춤을 추느냐와 그 접객원이 있느냐의 유무가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이제 유흥성의 기준을 놓고 봤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관점을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니까 뭐 룸사롱이라든가 대화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안마실수 이런 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다 배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반면 이제 접객원이 없는 이른바 이제 뭐 사실 거기서 이제 약간의 유흥성도 즐길 수 있지만 이른바 접객원이 없다는 헌팅 포차, 라이브 바, 그다음에 이제 감성 주점 등 주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부가 영업 제한 조치를 다 내려가지고 우리가 잘 따랐는데 여긴 주고 여긴 안 되니까 일각에서는 앞으로 이러면 정부의 방역에 그럼 자 이분들이 협조를 하겠느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원 대상을 똑같이 받는데 누군 받고 누군 안 받으면 대단히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실감이 크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일 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모여서 정부의 공동 건의문 냈어요. 이게 뭐냐면 집합금지 명령으로 경제적 손실을 본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지급하는 게 옳다라고 네. 이제 공동 건의문을 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이제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하기엔 조금 좀 이게 좀 국민 여론도 있고 하니까 지자체가 그럼 유흥지점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지자체 의견을 존중할 테니 그건 알아서 하시라 이런 식의 이제 정부가 방침을 세운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정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분들의 사실은 사각지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서 결국 여야가 국회가 논의를 하는데 앞으로 3차, 4차 또 없다고 어떻게 우리가 보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좀 보존을 해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좀 논의는 꼭 좀 필요한 사항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자체에서도 지금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횡성이 또 처음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네, 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최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 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지자체에서 2차 추가 재난 지원금을 어떻게 하는가 가지고도 이제 형평성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국 단위에서는 이제 완주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제주와 대구가 전 시민과 도민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원도에서는 횡성군이 가장 먼저 전 국민 대상으로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해서 여기도 군민당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속한 추가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1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줄 때 또 지자체별로 또 나눠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때도 이제 18개 시군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시군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지금 2차 재난지원금으로 할 때도 시군마다 어느 곳은 1차에서 막 20만 원, 30만 원 준 네. 곳은 2차는 못한다. 또 이제 원주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요구가 그 강원도에서는 8만 원으로 1차 때 네. 가장 적었기 때문에 요구가 많아지니까 아, 지금은 계획은 없으나 조금 더 사각지대를 좀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강원도 입장도 지금은 2차 추가 재난지원금을 강원도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재정상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지금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각지대 부분들을 그러면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직 안 끝나서 이건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횡성 외에 또 다른 네. 시군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춘천이 네. 그 춘천하고 또 철원이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 같은 경우는 28만 5천 명이 한 29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고 횡성 같은 경우가 한 4만 6천 5백 명이 한 46억 5천만 원 그리고 철원이 또 4만 5천 명에 45억 정도가 지급되는데 철원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 수혜도 굉장히 크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철원은 이렇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또 하나 이번에 그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육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원래 학교에 오면 급식을 먹었어야 해요. 그러면 네. 이제 급식비로 쓰여야 하는 급식비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쓰이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불용 처분할 것인가 해서 도의회에서 이것과 관련한 그 조례를 제정하고 하면서 그 급식비를 불용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집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먹는 것과 관련한 네. 거는 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루 세 끼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3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게 이제 교육 경비와 함께해서 강원도와 지자체가 매칭해서 원래 이제 급식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교육청에 불용 처분된 예산은 여기에 쓰였는데 남은 예산은 근데 도와 지자체는 여기에 남은 예산을 그 상반기에 꾸러미로 네. 급식 꾸러미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 불용 처분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건 어쨌든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급식비였는데 이 정도를 조금 더 지원했으면 1인당 한 6만 원씩이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이렇게 뭐 지자체마다 좀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내용과 좀 방식이 다른 것 같은데요, 소장님. 이 지자체마다 네.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그 예산의 이제 편중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재정 상태라든가 아무래도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실 재정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는 네. 어찌되었건 이번에 더군다나 이번에 수해라든가 뭐 태풍이라든가 굉장히 또 우리가 또 자력으로 복구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이 현재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이른바 조금 경기도나 수도권 같은 쪽은 아무래도 조금 사정이 낫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들이 앞으로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 균형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좀 연구 과제를 놓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건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너무 차등이 그러니까 편차가 심하다 보면은 이게 국민 복지와도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국회가 좀 입법으로서도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지급 내용 중에 좀 이슈가 된 게 있습니다. 바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통신비 지원입니다. 이게 재난지원금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통신비가 사실은 이게 예산 항목에 나중에 이게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선별 복지냐 보편 복지냐 하다가 선별로 잡았잖아요. 지난번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전체를 줬는데 그러니까 저 정부에서도 아 그러면 뭔가 전체적인 국민들에게 좀 뭔가 방법이 또 드리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이낙연 여당 대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네. 수용하는 쪽으로 이 통신비 항목이 새롭게 신설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마지막에 합의해서 올려놓은 사안이니까 갑자기 취소하기가 좀 애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통신비 지급이 잘못한 일이 58.2%, 잘한 일이라고 응답한 게 37.8%니까 국민 여론도 별로 좋은 건 사실 아니란 네. 말이죠. 이건 뭔가 선별복지라는 이번에 큰 틀에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민주당 내에서도 김교수 경남지사도 차라리 그 돈이면 무료 와이파이망을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게 어떻냐.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두관 의원도 이게 소비지출로 직접 이어지는 이른바 경제 승수효과가 굉장히 작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비판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쨌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합의한 사안에다가 전 국민에게 작은 정성, 뭐 네. 작은 위로라도 드려야 된다는 이런 방침 아래 지금 계상은 돼 있어요. 항목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국회를 통과하려면은 이게 이제 오늘쯤 이제 정상적으로 이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당 야당에서는 압박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 돈이면 독감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 네. 하자. 아니면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도 돈 좀 드리는 게 네. 어떠냐. 그다음에 아동 돌봄 대상을 초중만 하지 말고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자.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엔 일부 조정이 될 겁니다. 조정이 되는데 무료 백신 독감 이거는 이미 100%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일부 조정이 돼야 예산이 진행되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통신비가 8조 원 규모 가운데 10분의 1이 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에 왜 의사 파업하면서 굉장히 지방의료시설에 대한 네. 그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 돈이면 공공의료정책 관련해가지고 각 지역에 500억씩 이상 줘가지고 낙후된 지방의료시설 확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이번 저 예산 과정에서 여야 협상을 통해서 조금 더 큰 틀에서의 어떤 그런 우리 복지정책 혹은 어떤 공공의료라든가 이런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들을 좀 한 번 더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통신비는 제가 보기에 100%는 아닐 것 같고 일부 네. 조정이 돼서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번 1차 때하고는 다르게 선별 지원이 이루어져서 1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나타났던 효과와는 또 다르게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좀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차 재난지원금은 우리가 사실 카드 충전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됐잖아요. 2차는 선별, 그러니까 선별이지만 어쨌든 현금 지급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1차는 어쨌든 저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니까 써야 되니까. 그런데 2차는 이제 지급 대상이 자영업자 혹은 이제 뭐 이제 좀 취약한 분들에게 가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물건 구매 같은 직접적인 고용 그 경제 효과보다는 공과금이라든가 월세라든가 이런 네. 쪽으로 내릴 가능성이 좀 많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자료를 하나 봤더니 지난 2분기에 자영업자가 총 대출받은 규모가 전국적으로 16조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빚내서 연명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게 굉장히 가뭄의 단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긴급 생계지원금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소비로 직결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정부가 이번에는 제한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저는 1차에는 전 국민 지급했던 경험, 2차는 선별 지급했던 경험, 이 두 개의 데이터와 이걸 잘 놓고 앞으로 예산 운영과 긴급재난금 지원 편성에 좀 많은 좀 그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다른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점은 아마 이번 좀 사례로 받을 것 같습니다. 누가님께서 좀 어떤 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그 직접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소상공업체를 이용하는데 국민들이 많이 썼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소상공인들에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이제 상인들을 만나 보면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세요. 10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든 우린 이걸 받으면 임대료 내는데 다 쓸 거다. 네. 그럼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돈은 원래 이렇게 돌아야 하잖아요. 도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또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또 몰려가는 현상이 네.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가장 우려가 되고 실제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셔요. 자기들이 받는 건 좋지만 이게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착한 건물주 운동을 하면서 했던 그 임대료 인하와 관련한 부분이 한두 달 하고 그냥 스르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사실은 건물주도 궁극적으로는 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임대료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개입할 수 없거든요.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임대료를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그 매출이 오르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가세 면제되는 대상 기준이 높아졌어요.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자기가 이제 부가세 면제 간이 그 과세자가 됐는데 임대료는 부가세를 개별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매출도 오르지 않고 오히려 부가세 부담률이 넓어지면서 본인들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현금을 지원하는 걸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안을 비롯해서 그럼 이게 갑자기 또 급격하게 늘어날 일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자영업을 중단하신 분들이 어딘가 다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분들을 재취업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쯤은 만들어야 한다는 거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돌봄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잖아요. 이번에 이제 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실업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도 그냥 긴급 돌봄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학교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학교에서 선생님들 어떻게 아이들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좀 나와야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은 요 정도지만 앞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걱정을 해요.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굉장히 자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강원도도 촘촘하게 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리 상담이 들어가고 이런 분들을 좀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자살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좀 보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장님께서도 네.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 4차 추경 같은 경우는 61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재정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저는 앞으로 좀 효율적인 재정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아예 내년 본 예산에
구호성 예금이나 복지성 예금 미리 상정해놓고 다른 불효 불급한 예산을 줄여가지고 아예 이런 것들을 미리 반영해서 선제적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이번에 한번 시범 어떤 반면교사를 한번 삼을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또 한 번 좀 담비 같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정유선 강원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